어제 있었던 러시아와의 월드컵 첫 경기 아쉽게 무승부로 끝났지만 한인사회는 열띤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한인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 중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다섯 번째 양적 완화 축소를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정치인들이 렌트 조정 아파트에 대한 렌트 인상 동결을 촉구했습니다. 다음 달 개최되는 코리안데이 행사에는 추신수 선수 응원전이 함께 펼쳐집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제 한국 축구 대표팀의 브라질 월드컵 첫 경기가 열렸습니다. 승부는 아쉽게 1-1 무승부로 끝났지만 태극전사들의 월드컵 경기를 4년이나 기다린 한인사회는 열띤 응원전을 펼쳐 끝까지 선수들을 응원했습니다. 주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의 월드컵 합동 응원전이 열린 뉴저지 티넥의 나비박물관. 300여 명의 한인들이 힘찬 빗소리에 맞춰 대한민국을 외칩니다. 대형 스크린 속 태극 전사들의 동작 하나하나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응원단. 경기 내내 선수들의 움직임에 환호와 탄식을 쏟아냈습니다. 후반 23분 러시아와 0-0의 공방전을 거듭하던 한국 대표팀이 교체 선수 이근호의 골로 앞서 나가자 잠잠하던 응원장은 일순간 떠나갈 듯한 환호성으로 뒤덮입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6분 뒤 러시아의 케르자코프 선수한테 통안의 동점골을 허용하자 여기저기서 아쉬움과 탄식이 터져나옵니다. 사상 첫 원정 월드컵 8강에 도전하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비록 첫 경기서 아쉬운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열심히 뛰어준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을 향한 한인들의 응원만큼은 뜨거웠습니다. 아, 오늘 게임 너무 재밌었고요. 근데 비겨서 조금 아쉬워요. 생각보다 한국이 질 것 같았는데 잘한 것 같아요, 되게. 대한민국 화이팅! 무승부의 아쉬움을 뒤로한 한국 대표팀은 오는 일요일 알제리와 브라질 월드컵 두 번째 경기를 펼칩니다. 16강 진출의 최고 분수령이 될 이번 경기는 ABC 채널을 통해 미 동부 시간 일요일 오후 3시부터 열리며 뉴욕 뉴저지 동포사회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연호합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뉴욕 한인회 민승기 회장과 유창헌 이사장 그리고 정영렬 수석부회장이 오늘 본방송 KBN을 방문해 한인사회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인회는 한인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약사 부조와 냉동기술 등 주정부 관련 기술직 면허의 취득시험 준비를 돕는 한인직업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인회는 한인직업학교가 개설됨으로써 한인들의 실업률을 줄이고 신규 이민자들의 미국 정착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한인회는 정규 취업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정부기관 인턴십 프로그램을 차세대들에게 제공하고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SAT 여름강좌 프로그램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직업학교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 2세들, 1.5세들을 위해서 또 인턴십 그쪽을 지금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한인회 후반기 이사회도 집행부가 준비 중인 모든 사업을 적극 후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창헌 신임 이사장은 한인사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한인회가 되기 위해 이사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아주 쉬운 것서부터 우리 동포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그 또 동포들이 한인회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그 일들에 많이 그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한편 한인회는 오는 7월 10일 브롱스에 있는 페람 스프릴라 골프 클럽에서 한인회 장배 골프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한인 사회에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다섯 번째 양적 완화 축소를 단행합니다. 최근 고용시장이 회복됨에 따라 채권 매입 규모를 추가로 100억 달러 줄이기로 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오늘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치고 오는 7월부터 매월 450달러 상당의 채권 매입을 100억 달러 감축해 350억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매달 450억 달러 상당의 국채와 400억 달러 상당의 모기지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시중 유동성을 확대하는 3차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이날 기준금리 인상 시기와 관련해서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 상승 징후에도 금리 인상은 최소 1년 이후에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채권 매입 종료 이후에도 상당 기간 0에서 0.25%의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또 이날 1분기 경제 성장률이 혹독한 겨울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을 반영해 올해 경제 성장률을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3월 올해 경제 성장률을 2.8에서 3%로 잡았으나 이번에는 2.1에서 2.3%로 예측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상승은 이전 추정치에 근접한 1.5에서 1.7%로 전망됐으며 단기 금리 인상 압박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 렌트 조정 아파트에 대한 렌트 인상 동결안, 정치인들이 잃는 것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며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46년 만에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뉴욕시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가 개최한 렌트 인상 동결 관련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멜리사 마크 비버리토 뉴욕시 의장, 레티시아 제임스 공익옹호관, 스카 스트링어 감사원장 등 정치인들이 한 목소리로 렌트 동결을 촉구했습니다. 빌드 블라지오 시장은 100만 명에 이르는 렌트 조정 아파트 세입자들을 위해 올해는 렌트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공약했지만 아파트 건물 유지 비용이 급증하면서 무산될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에 드블라지오 시장은 9명으로 구성된 렌트 조정위원회 위원 가운데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을 직접 임명하며 힘을 실었습니다. 스트링어 감사원장은 수년간 꾸준히 렌트가 인상됐기 때문에 인상 동결안이 통과되면 46년 만에 처음으로 일어나는 역사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크 비브리토 시 의장은 2007년 이후로 뉴욕시에서 렌트 조정 아파트 거주 시민들의 수입은 여전히 낮고 실업률도 전국 평균에 비해 크게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렌트 인상 동결은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도로에 무법자들을 겨냥한 새로운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주에서 운전 시 보행자와 자전거와의 거리를 최소 4피트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뉴저지주 하원에서 차량 운전자들이 보행자 자전거와 최소 4피트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찬성 49, 반대 21로 통과됐습니다. 법안은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최소 100달러에서 최대 50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에릭 피터슨 의원은 법안이 시행되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원은 또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이 자전거 이용자와 충돌 또는 추돌하는 사고를 낸 경우 500달러의 벌금 등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도 찬성 74, 반대 3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강화한 이 법안들은 현재 같은 내용의 법안이 주 상원에서도 계류 중입니다. 주 상원의 통과를 거쳐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입법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신수 선수가 뉴욕에 옵니다. 다음 달 4일 뉴욕 매츠와의 3연전을 치르기 위해서인데요. 이때 퀸즈 한인회는 코리안데이 행사를 개최하면서 추신수 선수를 응원합니다.
올해로 다섯 번째인 코리안데이 행사가 다음 달 6일 뉴욕 매츠의 홈구장에서 열리며 한인들에게는 자긍심을, 미국인들에게는 한국 문화를 알립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7월 4일부터 6일까지 이어지는 매츠와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경기 일정과 겹쳐 레인저스 소속 추신수 선수의 응원전과 함께 진행될 계획입니다. 퀸즈 한인회와 한국 관광공사 뉴욕지사가 마련하는 이날 행사에서는 본격적인 경기에 앞서 한국과 관련된 다양한 퍼포먼스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퀸즈 한인회 류재봉 회장은 올해 행사는 추신수가 출전하는 경기에 맞춰 준비했다며 한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티켓은 플러싱 H마트 머레이힐 156 스트릿 매장과 유니언 스트릿 매장, 금강산 식당, 뉴저지 H마트 리치필드 매장 등에서 판매합니다. 미래의 경찰관을 꿈꾸는 1.5세 2세 꿈나무들. 이번 주 토요일 뉴저지 펠팍에서 20여 주요 기관의 채용 실무 담당관들이 참석하는 채용 박람회가 열립니다. 유용한 정보 얻으시고 꿈을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인 28일 오후 12시 30분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팍의 린드버그 초등학교에서 미주한인경찰협회가 올해로 세 번째 채용 박람회를 엽니다. 미주한인경찰협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참가자들이 늘고 있다며 이 행사를 통해 경찰의 꿈을 이루는 젊은 한인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채용 박람회는 연방과 카운티, 로컬 등 법 집행기관 진출을 희망하는 한인 1.5세 2세들에게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주 경찰국은 물론 연방수사국, 이민 세관 단속국, 주류 담배 무기 단속국 등 20여 주요 기관에 채용 실무 담당관들이 참석해 경찰을 꿈꾸는 한인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각 기관의 담당관들은 취업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자격조건, 사법기관 진출 과정 등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게 됩니다. 이날 행사에는 뉴저지주의 한인 밀집타운인 펠팍의 벤자민 라모스 경찰서장과 포트리의 키스벤덜 경찰서장 등이 참석해 기조 연설을 합니다. 자신의 경험담과 함께 한인 밀집 지역에서 경찰로 활약하며 느끼는 소감 등을 나눌 계획입니다. 이 밖에 K9 경찰견, 모터사이클, 유닛 시범 행사 등과 티셔츠 증정 등 다양한 즐길 거리도 준비됩니다. 타협점 없이 2년이나 끌어오고 있는 LG전자와 환경단체 측의 대립 구조에 조셉 페리시 뉴저지주 잉그루드 클립스 시장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는 페리시 시장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문제 해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뉴저지 잉그루드 클립스 페리시 시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LG전자 신사업 건립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양측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LG 신사옥의 건립을 두고 인근의 팰리세이즈 절벽, 숲, 풍광을 훼손할 수 있다는 논란이 2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페리시 시장은 LG가 현재 잉그루드 클립스 부지에 신사옥을 건립하는 것을 포기하면 이는 지역사회와 뉴저지주 경제에 큰 손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LG 측은 언제든 합의에 나설 의사가 있다고 밝힌 만큼 환경단체 측이 대화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페리시 시장의 이러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LG의 신사업 건립을 위한 합의 성사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설계 변경 등 환경단체 측이 요구하는 대폭적인 변화는 어렵다는 입장이고 또 설계 변경 등을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뉴욕 쪽에서 바라보는 팰리세이즈 절벽 숲 풍광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는 건물 높이를 현재 143피트에서 대폭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큽니다. 실제 지난해 5월 뉴저지주 법원 명령으로 양측은 세 차례 협상을 가졌지만 합의 도출에는 실패한 바 있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